제96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12일 포항미르치과신관 10층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4회 경북 어린이날 포항큰잔치 댄싱 노래 경연대회가 송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경부일보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 포항미르치과병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경북지역 어린이들이 대거 참여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26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대상은 낭랑한 목소리로 동요 배고픈 호랑이를 부른 유광초등학교 정하진 양이 수상했습니다. 대상에게는 경북도 교육감상과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이렇게 대회 나와서 대상을 타니 너무 뿌듯했어요. 또 상대 초등학교 어린이 댄스팀이 걸그룹 모모랜드의 노래에 맞춰 재기발랄한 댄스를 선보여 댄스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짜 금상 받을지도 몰랐고 떨렸어요. 노래 부문 금상은 동요 단풍잎 하나를 청아한 목소리로 부른 유광초등학교 백하늘 어린이가 차지했습니다. 이외 댄스 부문 은상은 양학초등학교 최유서외 4명의 어린이가 동상은 벨리 요가 댄스를 선보인 구종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상했습니다. 인기상은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댄스팀이 차지했습니다. 노래 부문 은상은 제철초등학교 중창팀이 가져갔고 동상은 대흥초등학교 지서연 김세은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인기상은 상대초등학교 정유진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경북 어린이날 포항큰잔치 댄싱 노래 경연대회는 경북일보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